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자취하시거나 혼자 사시거나 깍두기 담거나 김치 담는 게 좀 힘이 드시는 분들, 재래기 하듯이 깍두기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무는 한 반 개만 쓸 거고요. 국대접 있죠? 한번 계량해 드릴게요. 먼저 한번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볼게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요.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하시면요, 양은요, 이렇게 국대접에 담는 걸로 저렇게 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남길게요. 이렇게 무를요, 국대접에 두 대접 정도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대파나 쪽파나 모든 어떤 파든 있으면 좀 쓰시면 좋고요. 없으시면 또 혹시 양파 약간 있으면 양파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파도 좀 작게 잘라주시고요. 양파나 대파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두 개 다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양념처럼 조금 얇게 점일게요. 이거는 양념처럼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쓰는 밥숟가락으로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를 이런 식으로 담아요. 하나, 둘, 이렇게 세 스푼 넣습니다. 마늘 한 통으로 된 거는 한 마늘 다진 것 이렇게 반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작은 마늘 알 있죠? 그건 한 두세 개 다지시면 돼요. 그리고 멸치 액젓이거든요. 자, 멸치 액젓을 두 개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탕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자, 설탕은 이렇게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한 스푼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요, 한여름처럼 무가 굉장히 매울 때는 두 스푼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금방 먹는 막김치는요, 조금 단맛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건 중요해요. 이게 맛소금입니다. 그래서 맛소금을 약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요, 여기 진간장이거든요. 진간장을요, 이렇게 한 스푼이나 이렇게 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간이 맞습니다. 저는 진간장을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거든요. 그래서 무에서요, 물이 생겼을 겁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담아놓고 출근했다가 지금 퇴근해 왔거든요. 많은 깍두기는 이런 식으로 담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무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만약에 무가 많다면은요, 물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아마 깍두기 탕이 될 거예요. 근데 반 개 정도는요, 물이 생겨도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은 깍두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반 개 정도, 그리고 작은 무 한 개 정도만 이렇게 담아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편하대요. 아까 처음에 이거 버물렀을 때 딱 먹으면 짭짤한 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때 맛을 너무 많이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익혀 먹을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지금 딱 드시면은 그게 조금 희석이 돼, 물이 생겨서 희석이 돼서 약간 슴슴한 깍두기가 됐습니다. 통에 담아서요, 국물에 이렇게 잠기듯이 놔둬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금방 익히시려면 이렇게 하루 저녁을 더 놔두셨다가 냉장고 넣으시면 좋고요. 또 너무 익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냉장고 넣었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편하고 좋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김치 담기 힘드신 분들요, 남자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재래기 하듯이 아주 깔끔한 깍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